지나갔고요. 아,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군요. 네, 지금 워크숍 끝나고.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의 네. 간판 기자. 아, 예. 어? 황선인 워크숍 끝내시고 네. 지금 막 오신 거네요. 네네네. 네, 네. 아, 4시간 걸려서. 4시간 걸려서 달려오셨는데. 네. 자, 이제 뭐 당선인 되셔서 또 이 추도식 참석하시는 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봉하마을.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 그 저는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네. 되게 좋아하고 네. 특히 이제 그분 생각이 많이 나는 때죠. 더 절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검찰의 네. 이런 수사나 검찰의 네. 권력이 이제 뭐 최정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보면 자기를 이용해서 의회가 아, 맞아요. 국회가 거부권 잘 네, 거부권을 잘 활용해라.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국민들이 야당을 훨씬 많이 뽑아줘도 아, 그죠? 그렇네요. 그거 무시하고 내가 네. 엎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너무 막 억장이 무너지죠, 사실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네. 보여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 네.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현주 당선인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이 권양수 여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지금 늦으신 네. 거 아니에요? 아, 좀 늦게 내리신 거 아닙니까? 네, 저 뒤에도 오고 있어요. 아, 오고 있습니까? 예. 자, 김문수 당선인님. 네. 오늘 워크샵 마치고 오셨는데, 네. 워크샵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는 예. 분위기.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정확히 하자. 예, 결의를 많이 다지고 결의를, 왔어요. 결의를? 네. 결의를? 네. 아, 결의를. 네. 이쪽으로. 네. 그래도. 오늘 노무현 대통령 네. 서거 15주기 맞아서 오셨는데 예.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른 마음가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그 열망을 많이 갖고 민주당에 또 많이 압도적인 지지도 있었는데 그 지지가 단순한 지지가 아니고 더 그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결의를 좀 더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배님들의 이제 좋은 경험과 네. 또 우리 신인들, 당선인들의 또 열정을 같이 합해가지고 국민들의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이런 특검도 당장 이제 또 재의결도 하고 또 범국민 운동도 바로 돌입하고 할 때 이번 토요일 날도 그냥 다 당원들과 함께 저도 순천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네.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결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15년이 네, 지났지만은 네, 네. 노무현 정신을 더 한번 되새기게 되는 네, 네. 깨어있는 시민들 조직된 힘이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다시 그 범 네. 예전에 그 탄핵 운동을 했던 그런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국민들과 함께.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예. 아, 예, 예. 아, 예.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어머님. 당선인님. 저희 오마이 TV 방송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위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밑으로 좀 와서. 그래도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네. 이 현장,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 그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것들, 윤석열 정권의 폭정 때문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특별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예, 네, 그렇죠. 15주기 추도식이고 저는 이미 5월 19일 날 지역 네. 당원들 한 70분가 왔다 갔고요. 오늘은 이제 추도식 하러 왔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입당법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지금 240만 당원이에요. 네. 최근 국회의장 선출 파동으로 네. 당원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님 뜻에 따라 민주당은 시민참여와 시민과의 연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기득권 정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그렇게 탈바꿈되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원님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목이니 좀 참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다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 과제도 있으세요, 진짜. 예,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또 길게 인터뷰할 기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